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 며칠 영상을 정신없이 올려가지고 또 그 사이에 새로운 영상들이 막 업데이트가 됐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약간 타이밍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라도 부랴부랴 영상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일부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좀 추천을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비퍼스트의 스페셜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습니다. 길티라고 불리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비퍼스트 앨범 두 번째 앨범 2B 앨범의 수록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비퍼스트가 선보인 곡들 중에 굉장히 세련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퍼스트는 원래 기존에 그들이 선보였던 음악은 카이하이 프로듀싱 아래 로컬 바이브가 짙은 어떤 힙합 R&B의 성향의 음악들을 좀 갖고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완전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짙어요. 그리고 안무나 비트를 들으면 뭔가 연상되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딱 세 명 꼽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마이클 잭슨, 두 번째 저스틴 팀버레이크, 세 번째 어셔입니다. 이 곡은 R&B인데 2001, 2002, 2003년 밀레니엄 이후 시대의 R&B 바이브를 갖고 왔다. 그리고 프로듀싱 스타일도 자세히 들어보면 요즘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슈퍼 프로듀서 포레어 윌리엄스가 소속된 The Neptunes라는 프로듀싱 슈퍼 프로듀싱 듀오의 바이브도 생각날 정도로 재밌습니다. 제가 그 시절 R&B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 저는 넵튠즈의 팬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막 고등학교 시절에도 넵튠즈가 프로듀싱한 트랙만 골라들을 정도로 정말 그때 포레 윌리엄스와 체드 휴고의 프로듀싱을 좋아했는데 약간 그때의 바이브를 제가 봤을 때는 의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비퍼스트의 길티 스페셜 퍼포먼스 스페셜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영상 보니까 스카이하이의 기획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 중졸모 쓴 패션 있잖아요. 저거는 여러분들도 유추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마이클 잭슨이 이런 스타일의 중졸모를 쓴 안무를 많이 가져왔다면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그때 페도라 모자 같은 걸 쓰고는 그런 안무들을 많이 했잖아요. 오, 야, 이거 저스틴 팀벌레이크 솔로 데뷔 앨범 저스티파이드인가? 약간 그 바이브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앨범이 저한테는 굉장히 클래식한 R&B 앨범인데 그때 느낌이 너무 나. 중간중간에 그 신디사이저 소리로 빰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더 넵튠즈가 구현했던 사운드와 약간 비슷한 점도 있거든. 야, 확실히 그런 2002, 그러니까 저스틴 팀벌레이크나 뭐 마이클 잭슨 그리고 어셔 같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R&B 가수들의 그 시절 바이브를 오마주한 트랙들이 대부분 다 좋았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이 곡이 제가 들은 비퍼스트 곡 중에 가장 스타일리시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끝내줘요. 그리고
저는 일본 스타일의 어떤 뭐 J-POP의 로컬 바이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데 곡 분위기마다 로컬 바이브보다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좀 더 강조돼야 될 트랙들이 있거든요. 이런 곡처럼 이 곡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더 충만한 곡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비퍼리스트 제가 안무들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막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의 컨셉이나 스타일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제된 모습 보여주는 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무도 과격한 것보다는 절도 있고 좀 절제된 무드가 많이 나죠. 야 이거 오마주 했다면 이거 진짜 괜찮은 곡이야. 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그 당시에 췄던 안무들을 이제 재즈 댄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힙합의 느낌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춤선이 되게 좀 절제된 느낌? 확실히 그때 무드가 많이 나. 물론 제가 마이클 잭슨이나 어셔의 얘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곡의 질감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단연 좀 생각이 나지 않나. 야 근데 저는 비퍼리스트한테 그 이런 면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워낙 좀 대중적이고 팝 지향적인 힙합 사운드를 갖고 오는 아이돌 그룹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일부 곡들은 좀 상당히 생각보다 하드한 곡을 갖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곡을 뽑을 줄은 또 몰랐어. 아 안무가 진짜 뭔가 군인들처럼 약간 절도 있는 느낌도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풍모들이 마이클 잭슨의 옛날 느낌이 좀 나게 한다는 거지. 오. 되게 괜찮은데요? 전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니 물론 제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좀 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의 솔로 앨범은 지금 생각해도 클래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수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프로듀서들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특히 메인 프로듀서였던 포레리인 넵튠즈의 그 사운드가 획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감성들을 굉장히 잘 갖고 왔어. 약간 이 곡은 뭐 Like I Love You나 Rock Your Body 같은 히트곡들의 어떤 바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잘 이렇게 섞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아웃핏도 그 당시 느낌으로 일부러 입었어. 페도라 모자 쓰고 약간 절도 있게 춤추는 장면이 물론 저스틴 팀블레이크가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아서 앨범이 나온 것도 맞아요. 맞는데 두 명의 아티스트의 두 명의 거장의 무드가 이 곡에 좀 느껴졌다는 거. 물론 그들의 엄청난 음악적인 바이브를 100%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요즘의 아이돌 그룹들이 한 20여 년 전에 활동했던 R&B 팝스타들의 어떤 곡들을 오마주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그 당시에 음악을 즐겨 들었던 R&B 힙합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바이브들을 더 적극적으로 비퍼리스트가 가지고 오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장이 스카이아이잖아요. 스카이아이의 기획이 너무 좋았다. 이 곡도 정말 컨셉을 잘 잡았다. 전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곡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